끝없는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명량에서 주인공만큼이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편에선 왜군 준사 역할을 맡은 실제 일본인 배우 오타니 류에인데요. 그를 직접 만나서 영화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유성 기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사람. 저한테 인사를 하지 않아요. 어? 어떤 점이지? 저 아닌데요. 박정철이 아닌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 배우 오타니 류헤이를 만났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타니 류헤이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오타니 류헤이는 끝을 모르는 신기록의 영화 명량에서 조선의 편에선 왜군 준사 역할로 활약했는데요. 일본 사람이고 그 침략 전쟁, 명분 없는 전쟁을 막고자 조선에 넘어가서 조선 수군이랑 같이 싸우는 네, 그런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었죠? 실존 인물, 네. 민감한 한일 관계 속 박수와 우려를 동시에 받은 그는 배우로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스파이기도 하고 어쩌면 일본을 배신하고 간 거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끝이 없는 것 같고 영화잖아요. 영화고 연기고 하니까. 오타니 료헤이의 출연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조금씩 들려오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영화가 잘 되니까 일본 쪽에 특히 제 캐릭터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아예 신경 안 쓰려고 마음 먹었고 워낙 그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좋으니까 저는 괜찮은데요. 네.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한 감독과 배우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활 찍었을 때부터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고요. 제가 한국에서 활동을 좀 쉬고 일본에 갈까? 근데 그때 대만에 가 있었어요. 대만에 짐 정리하고 대만에 가 있었는데 그때 캐스팅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감독님이었어요. 최민식 선배님은 저도 주변에서 진짜 행복한 줄 알아라고 저한테 정말 부드러우셨고 정말 저한테 편하게 부담 갖지 말라고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자. 오타니 료헤이는 촬영 도중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벌어졌다고 해야 되나 잘려가지고 제 뒤에서 뭔가 다 사람들 모여서 전투 싸우는 신이었는데 충격이 왔어요. 딱 이렇게 다치고 나서도 더 촬영해야 되고 또 전투신은 계속 남아 있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칼 들고 들어가기가 되게 무서웠어요. 또 누가 오면 좀 왔다 피할 수도 없고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몸을 던져 촬영한 전쟁 장면 애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좀 비슷비슷한 신 많잖아요. 전투신이니까. 근데 저는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요. 아 그때는 저기 안 나와 있지만 저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왔고 맨 뒤에 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인터뷰 내내 놀랄 만큼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보여준 오타니 료헤이. 지난 2003년 한 도넛 광고로 얼굴을 알린 그는 드라마 소울메이트, 영화 최종병기 활 등에 출연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온 지 10년 됐네요. 딱 10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일 때문에 와 있는 거 맞는데 주변에 정말 좋은 인간관계도 많이 돼 있고 저도 억지로 힘들게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지 이런 사람 많은데 저 힘들진 않고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고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표현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아슬 마시면 더 잘하는 거예요. 배우로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싶다는 오타니 류헤이. 걔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좀 행동이라든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건 제가 좀 조금 약간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지금 들어오는 역할이
재교포 아니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역할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쉽지 않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저한테 주어진 그 역할을 제가 어떻게 요리할까 이런 그런 생각들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재밌고. 소신 있게 자신의 뜻을 펼치는 그가 앞으로는 어떤 작품에서 어떤 캐릭터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다니 려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스타 김유성입니다.